네, 안녕하세요. 이은영 TV와 박영숙 미래 TV가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AI와 대안적 미래. 오늘은 또 어떤 재밌는 얘기를 갖고 오셨는지 제 옆에 박영숙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아니, 우리가 그 사랑 이야기를 한창 열심히 했었는데 그렇죠. 이슈가 너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잠시 좀 멈췄어요. 오늘은 다시 또 사랑 이야기를 해보도록 그렇죠. 하겠는데요. 그렇죠. 미래학자가 본 새로운 사랑 개념. 우리가 특히 또 최근에 아주 그 큰 이혼 소송 그 SK 이혼 소송 얘기하다가 또 사랑에 대해서 또 한번 짚어봤는데 그렇죠. 오늘도 그 연장선에서 한번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때 우리가 다룬 게 태풍의 언덕, 네, 폭풍의 언덕, 폭풍의 네. 언덕에서 네. 이제 사랑이 동업자로 넘어갔다. 동업자 사랑. 예, 동업자 사랑. 같이 저 창업해가지고 네. 같이 일하다가 사랑해서 성공한 케이스가 너무 많아요. 우버 그죠. 마크 조크버그도 맞아요. 학교에서 만났고 페이팔 피터 틸도 만났고 뭐, 아마존. 예, 네. 아마존도 그렇고 뭐 에어비앤비도 그렇고 지금 저 뒤에 상세하게 지금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네. 더 이상 태풍 폭풍의 언덕 같은 네. 격렬하고 치열하고 끔찍한 집착증에 걸린 이런 사랑은 없습니다. 이제 그런 사랑은 어디에 있어요? 드라마에나 있어요. 드라마에만 있대요. 예, 드라마에 너무 과장해가지고 우리나라 드라마 뭐 세계적으로 잘 팔리고 있긴 하지만 조금은 좀 과장된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이 다양화, 다변화, 다분화 뭐 되어 있어서 그죠? 정보나 지식이 너무 많아졌어요. 중세기 근세에는 하루 종일 사랑만 남녀가 생각하던 시대가 가고 네. 생각할 게 너무 많아요, 그죠? 하루 종일 이 생각을 하는데 이제 스타트업 동반자, 동업자끼리 사랑이 크게 부상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 그렇죠? 커플이요.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남자나 여자를 만날 때 일하는 속에서 만나야 되겠네요. 그렇죠. 일하는 속에서 네. 만나고 또 어제 뉴스에 보면은 네. 또 애를 하나 낳았어요. 11명째. 일론 머스크가 일론 머스크가 또 그 회사에 직원하고 맞아요. 그 회사에 직원이 벌써 6, 7번째인가 그래요. 너무 많아요. 아무튼 일하다가 그렇게 눈이 마주치는 거예요. 아, 예, 그래서 사랑이 변하고 있다라는 거 이야기를 하고 사랑을 위한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네. 동업자 그죠? 동반자, 파트너죠. 사업의 파트너하고 가장 오래 붙어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사업을 성공시키기 네. 위해서. 그런 새로운 사랑의 형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동업자와의 사랑. 이런 게 이제. 동업자 사랑. 동업자하고 사랑하는 동업자 거죠. 사랑. 동반자하고 파트너하고 사랑을. 비즈니스를 함께 운영하거나 동료로서 네. 일하면서 서로 끌리는 경우예요. 그죠? 아니, 근데 이 동업자 사랑이 좀 문제점도 있을 것 같은데 주의점은 뭐가 있어요? 아, 주의점도 많고. 네. 장점, 단점 뭐 다 있죠. 네. 우선 장점을 보면은 공통 관심사다. 그처럼 그 하나 이거 지금 물 팔아가지고 우리 같이 돈을 벌어야 돼. 안 그러면 같이 죽어. 뭐 이거니까 그죠. 그래서 강한 유대감이 있습니다. 네. 그죠. 예, 아무튼 뭔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목표를 달성해야 되니까 뭐 이것저것 뭐 사랑에 무슨 뭐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네. 같이 그냥 뭐 그냥 외모 이런 거 살기 그러니까 그죠? 외모 이런 거 안 중요하고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같이 성공 해야 돼. 이 강력한 유대감으로 사랑을 할 수 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상호 존중을 해요. 서로 전문성을 인정하고. 왜냐하면 파트너가 그렇죠. 똑같은 게 아니고 나는 이제 뭐 기술적으로 하면 이 사람은 회계를 잘한다거나 뭐 이런 맞아요. 식으로 약간은 보완, 상호 보완적인 관계일 경우에 이렇게 성공을 합니다. 네. 그리고 효율적인 시간 활용 이게 제일 중요해요. 사실은 항상 같이 있는데 데이터로 밖에 나가가지고 또 다른 사람 만나는 것보다 그죠. 네, 업무와 사랑을 동시에 진행을 할 수 있다. 옛날에는 이게 사내에서 뭐 사랑하고 이러면 다 못하겠는데 그렇죠. 지금은 예. 바뀌었네요. 사내 사랑은 그죠. 저 위에 있는 주인이 있으니까 못하게 할지 모르지만은 네. 동반자는 뭐 지가 그렇죠. 동업자는 지가 대표인데 그죠? 같이 성공해야 되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스타트업이 주로 많습니다. 스타트업 커플이 이렇게 네. 많이 하고 있고요. 대표적인 예로 에어비앤비 공동 설립자 브라이언 체스키하고 길베스 바스트하고 그 다음에 뭐 스퀘어라고 있어요. 미국에서 핀테크 네. 기업인데 거기 뭐 크리스티나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연예인 커플은 뭐 너무나 많죠. 우리나라의 송중기 송혜교 그렇죠. 지금은 이혼했지만. 네.
그렇지만 새로 또 결혼한 여자도 연애 활동을 했던 부인이잖아요. 그렇죠. 예. 가수 샘 킴과 김민주. 이거 잘 모르겠어요. 이거 홀루시네이션이 아닌가 그런 모르겠어요. 같아. 그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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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모르겠어요. 그죠? 예, 잘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이게 지금 요거는 저기 끈에 제미나이 네. 1.5 플래시 겁니다. 동업자 사랑의 주의점은 그죠? 뭐 갈등이 아무튼 갈등이 있을 수 있죠. 매일 똑같은 거 그렇죠. 보니까 똑같은 그 갈등이 발생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업무와 개인의 생활을 구분해야 되는데 구분할 수가 없어. 그죠? 이런 개인적인 감정을 업무에 이제 그냥 개인적으로 뭐 아. 그죠 사랑이 좀 어젯밤에 그냥 싸웠어 그렇다고 네. 아침에 나와가지고 계속 뚱하고 있고 그렇죠 예 네, 그런 것도 되겠죠? 있고 네. 비밀 유지가 또 그죠 회사의 네. 비밀 정보를 그렇죠 공유할 수밖에 없어요 밤에 뭐 뭐 네. 전화 통화를 해야 된다 그러나 아무튼 이런 문제에 단점도 있다 그죠 이 정보 과부하 시대에 현대의 사랑이 지금 변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죠 네. 그래서 사랑의 변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정보 스마트폰 인터넷 SNS 막 다 하면서 밖에 나가서 그죠 사람까지 찾을 수는 없어요. 그렇습니다. 너무 바빠요 우리가. 그렇죠. 정보가 그죠. 옛날에는 요만큼만 알면 내가 굉장히 똑똑했는데 저 같은 경우에 하루에 그냥 6천 개, 7천 개 새로운 신산업, 신기술 막 그 중에서 줄여서 20개 정도 그죠 AI 넷에 올리는데 네. 얼마나 이 다 못 읽어요 그죠 앞에 한두 문장 읽고 그냥 지나고. 그렇죠. 패스 이러면서 엄청난 정보를 줘요. 그래서 스타트업이 이제 뭐 성공한 경우가 꽤 많다. 그죠? AI 쪽으로 굉장히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볼게요. 스타트업 커플 사내 연애에서 성공한 사례. 그죠? 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커플들입니다. 예. 그래서 비트윈들 개발하는 데도 있고 밑에 가면은 많아요. 여기 보시면 빅테크. 비트윈은 뭘 하는 어플리케이션인가요? 커플? 예. 커플을 위한 모바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비티인을 개발해서요. 지금 뭐 예 커플 그 약간 연애 커플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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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예예 예, 아. 예, 그 중매 사이트예요. 중매 사이트 비티인이니까 너와 너 사이 아, 그러네요. 옛날에 뭐 다리 사이 뭐 이런 것도 나왔듯이 무릎과 무릎 사이 무릎과 무릎 아무튼 예 그게 비티인이고요. 네. 자, 요 밑에 빅테크 기업들의 사내 연애 사례 요거부터 보여드릴게요. 아, 엔비디아도 엔비디아 엔비디아가 지금 1등이 됐어요. 그렇죠. MS를 제치고 맞아요. 1위. 어우, 전 세계에서 가장 부자야. 네. 이야, 이 사람들 정말 그 우리 미래학회 그 이 사람이 제이슨 황이 찾아와가지고 그 당시는 그죠 인텔이 모든 칩을 다 하고 있고 이 사람이 이렇게 했어요. 인텔 지금 있는데 저거 망하고 우리가 뜰 거야. 왜냐하면 CPU 시대는 가고 그죠 GPU 시대가 와 막 이랬거든요. GPU 시대건 아무도 안 믿었어요. 그 당시 거지같이 해가지고 와가지고 그래요? 돈 예, 그거 펀딩 하러 왔어요. 돈 좀 빌려 돈 좀 투자해주세요. 십몇 년 전에 예. 그랬는데 이 사람이 세계 1위의 부자가 됐습니다. 놀랍죠, 놀라워. 예. 그래서 다음번에는 CPU 그죠? GPU 그 다음에는 NPU 또는 NDPU라고 합니다. 아, NPU, NDPU 뭐죠? 예. 네트워크? 예, 아무튼 그 NDPU, 뉴랄 뭐예요? 아, 뉴랄이요. 예, 그렇게 해서 그거를 만드는 사람이 또 시뮬라이라고 그거 만드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하고 벤고르치하고 같이. 뭔가 하고 있어요. 진짜 하고 있어. 여러분 아까 방송 들으신 분은 그거 꼭 사셔야 돼요. 자, 그다음에 구글도 그렇고요. 메타도 네. 그렇고요. 바이두도 그렇고 전부 다 지금 인공지능 하면서 그 사내 연애 했습니다. 아, 사내 연애. 그다음에 MS도 뭐 그죠? 그 뭐 그렇게 했고 구글 뭐 빅테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사내 결혼. 전부 다 사내 연애. 그렇죠. 전부 사내입니다. 네. 이렇게 연애를 사내 연애를 하거나 그죠? 같이 공동 창업했을 때 가장 빨리 성공을 해요. 왜냐하면 막 여자 찾으러 돌아다니거나 신경 쓸 것도 없고 그렇죠. 같이 그냥 두 사람이 혼자 열심히 하는 것보다 두 사람이 정신 빼놓고 일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제 마크 저크버그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북 본사에서 인턴으로 일하면서 만났어요. 프리실라 첸입니다. 중국계 미국인이에요. 얘가 마크 저크버그가
키가 적잖아요. 네. 키가 적어서 동양인을 좋아한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결혼하기 전부터. 아, 그래요? 네. 얘는 하버드 다니면서 키 작은 여자들에게 동양 여자에게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다. 이렇게 있고 하버드에 가가지고 6개월 만에 아이고 내가 여기서 배울 게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하버드를 끝까지 안 다녔어. 나중에 졸업했나 모르겠어요. 처음에. 그 다음에 알파벳에, 그죠, 순다르 피차이, 예, 인도, 얘도, 인도, 예, 인도에서, 인도 공과대학에서 함께 공부하면서 만났습니다. 아내를, 그죠.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예, 사타이아입니다. 그죠. 네. 또 아내를 이렇게 만, 프린스턴에서 만났다. 자, 에어비앤비, 그죠. 브라이언 체스키하고, 아내하고, 우버하고, 예. 에어비앤비, 트라비스, 이네 갈라닉 하고 전부 좀 페이팔도 마찬가지 피트틸 안에 발레리 뭐 페이팔 공동 창업했어요. 그 다음에 뭐 엘리자베스 뭐 테라노스 기업이라든가 뭐 굉장히 많다. 그래서 이제 밑에는 내가 그러면 요거는 지금 이렇게 작은 요런 그림을 보여주는 거는 작은 거는 지금 현재 스테이블 디퓨전 뭐 이런 게 아니고 요거는 그 그냥 제미나이 제미나이한테 그림을 좀 보여줘 했더니 이렇게 작게 그려주고 요 밑에 그림 요거는 이제 4O입니다. GPT-4O한테 다양한 빅테크 CEO들의 결혼한 사진들. 관련된 사진들을 보여줘 하니까 이렇게 엄청나게 보여주는 찾아줬네요. 엄청나게 찾아줬어요. 네. 얼마나 변합니까, 그죠? 내가 뭐 어디 구글에 그렇죠 구글에 네. 가서 한 개 막 그저 그 보고 프리실라 채널 찾아줘 이렇게 해야지 그 나오잖아요. 근데 그냥 빅테크 CEO 결혼한 관련된 사진 보여주시니까 프리실라 쫙쫙 그죠. 프리실라하고 결혼식 사진입니다. 이게 지금 마크 저크버그하고 첸하고 저 여기 지금 결혼식 날 이렇게 다양한 그림 그죠. 예. 잡지의 표지에 낮춰줬어요. 예. 그 다음에 순다르 피차이하고 안젤리 피차이하고 결혼한 거 결혼식 사진부터 시작해서 가족 사진부터 시작해서 옛날 젊을 때 대학교 사진도 찍어주고 그죠. 네. 예, 대학교 사진. 아무튼 구글 CEO 순다르. 네. 그래서 결국 이 사내 연애를 통해서 그 동업자 사랑이 이제 앞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올 것이다. 그리고 그렇죠. 이 동업자 사랑은 또 깨질 때도 쿨하잖아요. 그냥 다 딱딱 정확하게 나눠가지고. 그렇죠. 딱 네. 2분의 1로 그죠. 2분의 1 반반 네, 나눠가지고. 반반 그죠. 에어비앤비, 네. 에어비앤비 창업자 좀 보세요. 뭐 정말 그죠. 풋풋한 시절입니다. 그렇죠. 네, 에어비앤비. 아, 이거 우버 창업자들입니다. 예. 우버 창업자. 아, 인도계가 예. 또 저기가 인구가 많아가지고, 야, 진짜 대박 터집니다. 저기서 성공하면. 그렇죠. 지금 뭐 저 캘리포니아, 네. 특히 구글, 애플, 아마존이 있는 그죠 거기. 실리콘밸리 가면은 카레 냄새가 확 나요. 공항에 내리면 카레 냄새가 확 나요. 정말 인도 사람들. 인도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서 카레 아무튼 가장 맛있는 카레는 어디로 가느냐? 미국의 실리콘밸리로 가면 됩니다. 전부 그죠. AI 이게 인도 사람들이 영어를 잘하면서 그래서 AI를 그런데 수리력도 좋잖아요. 아, 그럼요. 머리가 좋다. 예.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요즘에 유태인이 머리 좋다는 얘기는 아무도 이야기 안 해요. 인도 사람이 머리 좋다 그래요. 그리고 한국 사람이 머리 좋다는 이야기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여기서는. 아, 그래요? 예, 예, 예. 우리는 이제 문화 예술 쪽이니까 창의적인 거죠. 예. 좋은 것들. 아무튼 예, 우버, 에어비앤비부터 시작해서 그죠. 뭐 구글, 애플, 아마존 전부 다. 동업자들이다. 네. 동업자하고 연애를 해가지고 성공. 네. 자 이제 동업자와 연애하면 성공한다. 그죠? 10대 기업으로 올라선다. 이런 말이 이제 있습니다. 또 네. 네. 우리 젊은 여러분들 그 사랑 찾으러 어디 헤매지 마시고요. 옆에서 동업자 네. 사랑을 찾으세요. 네. 그렇죠.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재밌고 알찬 얘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